높이 솟은 아파트 사이로 감미로운 노랫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몇몇 주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공연을 감상합니다. 관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집안에서도 베란다 창문을 열고 공연을 함께합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며 열렬히 박수를 보냅니다. 공연이 전하는 감동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원래부터 제가 음악을 좋아하고 집에서 항상 음악을 듣고 있어요. 뭔가 훈훈하고 또 어린아이들이 저 생음악을 들으니까 환희가 온다 할까? 가을이 오면서 더더욱 좋아요. 해운대구에서 기획한 창문 너머 음악회는 외출과 문화공연 관람이 어려운 요즘 주민들에게 위로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도시민들이 정말로 깝깝한 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구청에서 우리 주민들을 조금이라도 시간의 여유를 찾아드리려고 이런 행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새롭게 등장한 방식인 찾아가는 창문 너머 음악회. 해운대 196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모두 6차례 진행됩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일상. 하지만 창문 너머 음악회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맞춤형 문화 정책이 작지만 지역민들에게 큰 쉼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현정입니다.